여기 모인 가족 일동은 진실의 식탁 앞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진실만을 얘기해야 돼. 진실을 얘기하자는 가족이 아닌 거야. 특히 진실의 식탁 앞에서는 반드시 진실을 얘기해야 돼. 만약에 진실을 얘기하기 힘들다, 곤란한 상황이 있다, 그럴 땐 어떻게? 보여줘. 내가요? 아직 코너 자리 잡기까지는 계속 보여줘야 돼. 아, 나 지난주에 보여줬는데 또 보여줘야 돼. 아, 참말로 진짜. 그래. 깝깝할 때 이러면 되는 거야. 그래.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들 지낸 거야? 내가 할 테는데요. 좀만 기다리소. 아이고, 힘들어. 밥디가 펠크 이십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막 청소하고 이래 지내다가 가끔 전화 오면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뭐 그러다 보면 뭐. 그래 그래. 하루가 휘딱하고. 아이고 알았어. 뭐 거짓은 없어 보이니까 오늘은 간장게장이야. 엄마야. 우와. 내가 억수로 좋아하는 게 간장게장 아니야. 아이고. 그래 그 친구들하고 전화하다 보면 남편 중도 보고 그러나? 아 이제. 좀 이래 맞장구만 치지 흉은 안 봅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래 맞장구만 치는 거지 뭐 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요금이 17만 원이 나왔어. 아, 근데요 그게 어찌 된 건가 하면요 이제 내가 이제 고마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전화를 딱 끄는데요 어느 날 이래 전화기가 넬로 이래 쳐다보더만은 누님 나하고 관계를 이리 끊으시니까 내가 능력이 어찌 삽니까 그가는 길아요 전화기가? 예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 난 남편밖에 없다 난 남편하고 살아야 된다 난 너하고 관계를 더 이상 못 한다 그랬더만은 누님 그럼 우리 헤어지기 전에 딱 한 번만 눌러주이소 단축 다이얼 그래가지고 내가 딱 눌렀더만은 그렇겠구만 진실하지 못한 자 먹을 자격이 없지 밥만 먹어 나 지금 3달째 밥만 먹어가지고 살이 생기게 생겼어요 자기야 자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왜 그래? 늙어서 그런 거야? 갱년기다 갱년기 야 니는 어째 시집 와갖고 바로 갱년기가 일어나노 그거 참, 못 쓴다 너 특이한 케이스야 너 안 하기 힘들다 그러면 아니야 어머니 아유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야 내가 좀 주물러줄게 아 그거 이렇게 해봐 자 괜찮은데 시원해? 아니 어 이상하네 어디로 주물러줘야 시원해야지 허리 위에 오른쪽 세뼘 주물러 거기 시원해 감사해 식사하라 아버지가 그거 어떻게 아세요? 네 엄마 그렇다고 나요? 나 허리 위 세뼘 매번은 허공이야 당신 키 컸을 때 있잖아 내가 언제 키가 컸어요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쭉이 키였어요 이 뭔 소리 하는데 나는 키가 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니 아우 내가 말이야 아우 내가 다 피곤하다. 다리 좀 주물러봐. 하루 왼종일 내가 거리에 있어. 아이고, 서 있었더니. 아이고, 뭐 인자 다리 좀 주물러.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요? 올라가요. 아이고, 어머니. 네.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경우가 어떠시죠? 엄마야, 그러면 나 변두리에서 놀까? 저 뭐 소리 하는 게 뭐. 아이고, 아, 그래, 당신 이상하다. 엄마 보기 좋은데 왜? 그래.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면. 나는 좋다, 어쨌든 간에. 아이고, 애쓰요, 애쓰. 그래, 우리 아가는 저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니? 네, 글쎄 세현 씨가 두 분한테 얼른 손주 안겨줘야 된다면서 어찌나 보채는지.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나타날 거예요. 그래, 애쓴다, 그래. 갱년기 오기 전에 얼른 나야지. 여보, 우리가 저 둘이 이래 이래 하고로 우리 나가줍시다, 이 아, 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 엄마, 귀향 그럴 거면 저희가 오늘 식사 일찍 끝마치고 먼저 방으로 가도 되죠? 종아리 걷어, 이 자식아! 종아리 걷어! 왜 그러세요,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저기 참고서 사러 사는 줬는데 돈 줬는데 너 참고서 사는 거 딱지 샀잖아, 이 자식아!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 왜 지금 꺼내세요?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그랬잖아! 아니 그거 따지고 보면 그때 그 줬던 그 돈도 엄마 지갑에서 몰래 훔쳐갖고 줬던 돈이잖아요 그걸 왜 갑자기 해 인마 아빠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자 네? 너 먼저 오게 자기야 우리 엄마 아빠 많이 기다리시니까 얼른 예쁜 아기 낳아드리자
난 이따면 애기 나면 애기가 꼭 자기 닮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나는 우리 미선이 닮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우리 미선이 얼굴 중에서 입술 닮았으면 좋겠어. 왜? 미선이 입술만 보면 맨날 뽀뽀하고 싶어진다. 몰라 몰라. 어? 나 또 입술 보니까 뽀뽀하고 싶어진다. 누가 봐봐. 여기서? 뭐 어때? 우리 집인데. 어... 빨리. 야, 이 자식. 에이, 이 자식. 에이, 정말. 그런 자식이라고. 아유. 아유, 아버지! 에이, 아니, 부부가 집안에서 뽀뽀도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자식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틀렸어. 그 방 그쪽이 아니라 방향을. 어,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 이걸 저... 좋아한다니까. 그거 얘기해 준 거지, 뭐 하는 거야? 아니, 어머, 아버님. 아니, 지금 뭐 하는 게? 어우, 아니, 어서, 어서. 잘못 갔어요. 어. 아유, 한마 떨어지게 왜 이래 정말. 자. 자, 단독 면담 시간이야. 자, 단독 면담 원하는 사람은 지금 서슴지 말고 얘기해 줘. 제가 아버지랑 단독 면담 좀 할게요, 아버지. 그래. 그럼 당신하고 새아가는 나가 있어. 네, 아버님. 아, 너무 야단치지 마소. 그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남자 대 남자로서 물어볼게, 아버지. 솔직히 어머니 사랑하시죠? 너도 아버지, 솔직히, 아니 사랑은 아니더라도 좋아는 하잖아요. 넌? 아버지, 어? 사랑하지 않더라도 좋아하지 않더라도 정은 있잖아요.